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클 때 찍고 있어? 자,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. 얘도 지금 물론이 뭐 다 더해봐야 아무쪽에도 쓸모없잖아요. 그럼 뭐 시켜야 되겠다? 전개돼야 되는데 똑바로 예쁘게 똑똑하게 전개를 할 수 있어야 돼. 보시면 111이 똑같죠? 얘는 뭘 전개하는 거에서 영감을 얻으셔야 되냐면 우리 이런 거 전개 어떻게 하냐면요, 일단 똑같은 거 세놓은 x의 몇 승? 3승. 그 다음에 x 제곱하기 당연히 나올 거란 말이야. e의 개수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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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 건가요? 그치, 이렇게 전개하죠. 그 다음에 당연히 x 1창이 나올 건데 얘의 개수는 뭐야? bc 더하기 c. 그치, 똑바로 대답한 거 맞아요? 그 다음 맨 마지막 상수항 나올 건데 그건 숫자 3개 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ABC. 이거 다 아시죠? 그럼 그렇게 전개. 그럼 얘는 어떻게 전개하는 거냐면 x가 1이 된 거예요. 그럼 1의 3승이 맨 먼저 나오겠죠? 맞아? 그 다음에 1의 2차항이 나올 건데 그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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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한 거라고. 그럼 더해보면은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2c분의 a 곱하기 1이 될 거라고요. 맞을게. 그 다음에 더하기 얘네 두 개 곱한 거 얘네 두 개 곱한 거 얘네 두 개 곱한 게 나오겠죠. 얘네 두 개 먼저 곱하면 뭐야? A분의 2C. B 날라가잖아. A분의 아 또 얘기했어 미안하다. A분의 2C.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곱해볼게요. 그럼 뭐야? 2B분의 1. 뭐, 아니 이거랑 이거 이거 C분의 B. 어 C분의 B가 되고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은 2b분의 a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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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곱하는 건 거야. 어떻게 돼요? 1 돼요. 1 됐어.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2하고 이 이상한 식들을 이제 내고 계산해라는 건데 이 이상한 식들에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은 두 개가 묶여 있어야 되고요. 우리 세 개를 가지고 차출기를 쓰지 않아요. 이해가? 두 개가 묶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양수여야 돼요. 그러면은 내가 이걸 쓰기 전에 묶을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. A분의 2B랑 이 뒤에 있는 것들 중에서 누가 묶여야 곱이 1점하고 사출계가 정할까요? 2B. 이걸 묶어내는 거야. 그럼 약분대 곱이 1점해지는 거잖아. 이 A분의 2B랑 얘를 더한 거를 먼저 써야 된다고.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2B분의 A가 되면은 얘네 두 개 곱하면은 1이죠. 곱이 1점하고요. 두 개 양수죠? 그러면은 두 개니까 산술기와 통한다는 건 거야. 이건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. 두 번째, 얘는 B분의 C는 누구랑 묶어줘야 돼? C분의 B. 그치, 이 뒤에 있는 C분의 B를 묶어줘야 얘도 산술기를 써먹을 수 있겠죠? 곱이 1자가 되는, 이거랑 이걸 곱하면 1이잖아. 곱해서 날라가는 걸 골라야 된다고. 그 다음에 이 C분의 A랑 누구랑 묶어야 돼? A분의 C. 이렇게 되는 건 거야, 식이. 그 뭐야, 1만은 지금 최소값이 뭐냐면요 A분의 2B 더하기 뭐라 쓴 거냐 2B분의 A 같은 경우는 양수 양수고 2루트 제곱하면 몇이에요? 2A 2A요? 1 곱이 1점에서 지금 쓴 거예요. A가 나오면 절대 안 돼. 1이죠 1 맞아? 그럼 이것의 최소값이 몇이란 거야? 2. 2라는 거야. 얘는 항상 2보다는 크고 나왔고요. 얘도 지금 보시면은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는 얘 곱하면 몇인데? 아니 뭐래? 얘네들 곱해라고. 그치 1이잖아요. 그럼 2루트 1보다 늘 크고 나왔겠네? 그럼 얘의 최소값도 몇인 거야? 2인 건 거야. 이해 가요? 나 여기서도 내가 산술기에 써보면은 이 c분의 a 더하기 a분의 2c가 됐는데 얘도 곱하면은 곱이 몇이야? 1이잖아. 그럼 2루트 곱하면 1이니까 2보다 는 크고 나왔게 된다고. 그럼 야도 2보다 크고 나왔네. 그럼 최종적으로 이 식의 최소값은 얘네들의 최소값을 더한 게 제일 작은 값일 거 아니에요. 그럼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보다는 항상 크고 나왔던 건 거야. 몇인데 그게? 8이 되는 건 거죠. 이해가요? 정리 똑바로 하세요 지금.